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바로 자연에서 굉장히 보기 힘든 그런 식이 생물을 오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친구들은 생김새도 썸네일에서 보셨다 아시겠지만 독특하고 실제로 사냥 방식이나 살아가는 방식들이 좀 독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사냥하는 모습부터 한번 보려고 하는데 이 친구들은 지금 계절에는 구하기가 또 힘듭니다. 그래서 부탁한 곳이 있는데 제가 거기로 가서 한번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가볼게요. 오호호. 비밀의 방 입성. 오, 제가 좋아하는 곳이다. 순다 이제 그 딱정발을 종영이 많이 컸어요. 오, 대박. 야, 종영이네요 거의. 네. 오, 대박. 너무 좋아요. 와, 여기는 진짜 딱 봐도 뭔가 사육실과 연구하는 그런 느낌이 딱 드는. 그리고 바로 이거거든요. 굴 많다. 우리 이렇게 이렇게 이 친구 잘 보이는 편이거든요. 오, 진짜 그러네요. 야, 여러분들 지금 제가 전에 용인곤충 테마파크 와서 촬영한 적이 있었고 그 인맥으로 통해서 우리 또 대표님에게 회장님에게 연락을 했더니 흔쾌히 허락해 주셔가지고 지금 몇 마리를 얻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들은 여러분들이 진짜 한번 외관상 보시면 굉장히 특이한 친구들이고 또 팀장님께서 너무 친절하게 뭐 이것저것 보여주시고 챙겨주시니까 이따가 한번 가져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귀뚜라미부터 장수풍뎅이 뭐 엄청나게 다양한 것들을 사육을 하고 계십니다. 와, 이거 바로 이거죠 여러분들. 이게 바로 사슴벌레 오아시스로 인공 번데기 방 만든 건데, 야, 이거 추억 돋는다. 아, 귀엽죠. 겹적 사슴벌레 번데기예요. 되게 이쁘지 않나요? 똑바르게 사야지. 옳지. 야, 그리고 장수풍뎅이. 자, 우리나라 참나무 군락지에서 가장 크고 가장 힘 센 갑각류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 친구입니다. 이제 날도 풀리고 하니까 이제 활동량도 많아지고 키워볼 만한 곤충입니다. 와, 진짜 신비롭죠? 여기 왕개미도 키우고 계시네요. 나는 이런 게 보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거 좋아서 제 영상 보시죠? 이것은 바로 귀뚜라미 피네드라고 태어난 지 별로 안 된 친구들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얻었으니까 가서 한번 보여드리러 와있습니다. 원래 이 시기에는 굉장히 구하기 힘든 건데. 자, 이렇게 해서 가져와서 올려뒀는데 자세히 보니까 지금 머리가 좀 튀어나와 있거든요? 자, 저기 화살표 가리키는 정중앙에 뭐가 막혀있는 거 보이시죠? 원래는 이렇게 구멍이 있는데 왼쪽에는 지금 딱정벌레가 지금 머리를 유충이 내밀고 있는 거거든요? 좀만 가까이 와봅시다. 와, 뭐야? 이렇게 봐서는 진짜 독특하게 생겼죠? 이따가 한번 먹이도 한번 줘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진짜 귀신같이 들어가네요. 들어가는 게 너무 빠르죠. 근데 여러분들, 이 친구들이 산에서 많이 살아가는데 무덤과 근처에서도 많이 살지만 우리가 등산하는 그런 코스에서도 사실 이런 구멍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이런 구멍이 있는 곳에는 실제로 비단갈 기랍잡이 유충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저 같은 경우에 등산하시는 등산 스틱 있죠, 지팡이, 그걸로 콕콕 찔러서 구멍이 난 줄 알았는데 실제로 생물의 구멍이었다라는 거. 근데 얘가 지금 아예 나올 기미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먹이 사냥하는 게 굉장히 독특하고 빠르거든요. 이 식용 귀뚜라미를 한번 넣어주면 사냥을 할 건데 제가 5분이고 10분이고 15분이고 계속 기다리면서 얘가 언제 나오는지 보고 그걸 사냥하는 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한 마리 꺼내서 이 친구를 꺼내서 한번 볼 거예요. 자, 귀뚜라미를 한 마리만 좀 적당하게 작은 친구를 한번 넣어볼게요. 사실 이거 눈다고 해서 얘가 바로 나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뭐야, 너 왜 들어가? 나 5분 10분 기다릴 준비 있는데 저 거짓말 1도 없이 놓고 나서 카메라 키자마자 얘가 나왔어요. 그리고 바로 물어갔어요. 와, 진짜 섬뜩하다. 곤충이 작은 거에 너무 감사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진짜 저게 최소 강아지만 했어도 사람을 사냥을 할 거 아닙니까? 와, 잠깐만요. 여기도 구멍이 있잖아요. 근데 누니까는 진동이 나니까 얘가 갑자기 휙 나왔거든요. 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슉 나왔는데, 야, 어? 야, 안 돼. 못 나오겠다. 오, 나온다. 뭐가 있나 보다. 와, 여러분 보셨죠? 와, 진짜 귀뚜라미 넣자마자 나와가지고 끌고 들어가는 모습 보고 진짜 소름 돋았어요. 이게 얘네들이
시력이 굉장히 좋은 편이기도 한데 이 땅에 대한 진동 그것도 굉장히 많이 느끼는 것 같고 좀 독특했습니다. 우선 한 마리 끌고 갔기 때문에 한 마리는 빼줄게요. 자, 사실은 옆으로 보면 굴이 뚫려 있거든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하얀 색깔? 이 친구들이 실제로 자연에서도 채집을 할 때는 땅을 거의 15cm에서 깊게는 30에서 40cm까지 땅을 이렇게 파거든요. 그리고 얘네들은 굴을 일자로 파는 게 아니라 약간 대각선으로 팝니다. 얘네들이 너무 이렇게 수직으로 파게 되면은 다리가 있는데 그걸로 끌고 올라오기 힘들어서 그런 거고, 지금 여기 아래까지 끌고 들어와서 최하단까지 끌고 들어와서 맛있게 얌얌을 하는 모습인데 잘 보이진 않습니다. 와, 이거 어떻게 생겼는지 첫 번째 기랍잡이 꺼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마리는 한번 부어서 보여드릴게요. 굴 안에 있어서 잘 안 보였죠? 와, 진짜 계속 생각해도 소름이네 진짜로. 아마 얘가 지금 무서워서 맨 아래로 들어갔을 건데, 진짜 여러분들 진짜로 생김새가 요상하게 생겼으니 한번 보시면은 신기할 겁니다. 우리나라에는 기랍잡이가 대략적으로 한 10종 정도 살아가는데 그 중에서 비단기랍잡이가 사이즈가 가장 크고 가장 이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와, 여기 보시면 갱이라고 하죠, 굴. 여기 아래 있다, 여기. 그리고 1년 같은 경우에는 굴을 잘 못 파지만 3년은 곧잘 파서 이거를 빼서 한번 보고 넣어주는 거는 뭐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자, 나와라. 다 부었다. 오, 나왔어. 짜라란, 나왔습니다. 제가 한번 손에 올려서 보여드릴게요. 얘가 지금 좀 죽은 척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게 비단기랍잡이 유충입니다. 와, 이게 머리가 살벌해요. 확대를 해보자면 머리가 이렇게 방패처럼 굉장히, 아까 구멍 막고 있는 거 보셨죠? 그런 식으로 생겼고 머리에 응애가 좀 많이 붙어있네요. 와, 생김새 보십시오. 살벌하죠? 지금은 좀 보잘것없이 좀 못생겼지만 나중 되면은 굉장히 이뻐진다라는 거. 지금 자세히 보면은 다리가 세 쌍이 있고요, 크기는 대략적으로 한 3에서 3.5cm 정도 됩니다. 지금 걸어다니는 촉감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제가 한번 살짝 건드려 볼게요. 오씨, 물어 야씨. 오, 특이하다. 이걸로 이렇게 공격하네요. 이렇게 뒤로 해서 얘가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턱을 공격을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여기 화살표 가리키는 부분, 바로 이 부분 보면은 살짝 튀어나와 있죠.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친구들은 굴 생활을 주로 하는 친구들인데 이 등으로 가파른 그 갱을 타고 올라올 때 버팀목이 되는 겁니다. 새로운 다리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저것 때문에 깊은 굴 그리고 수직으로 세워진 그 굴에서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바로 머리를 파고 들어가는 모습이 보이는데 저기에 보면은 자세히 보면은 털들이 굉장히 예민하게 세밀하게 많습니다. 저걸로 인해서 바람이라든지 그리고 시각으로 그림자라든지 어떤 물체가 확 다가오는지 그거 보면서 굴로 신속하게 도망가는 그런 감각을 갖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여기 세로로 보이는 거는 이 친구들이 몸속에 있는 혈액이라든지 공기를 움직일 때 쓰는 그런 기관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털이 생각보다 많구만. 오, 뭐야, 이거 다리가 좀 특이하게 생겼어. 야, 아무튼 이 친구들은 우리나라에 살아가는 친구인데 우리 일반인들은 절대 자연에서 관찰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육식곤 중 하나라는 거 오늘 소개시켜드리기 위해서 제가 얻어왔습니다. 여기 옆에 있는 친구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투샷을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꺼냈을 때 같이 보여드릴게요. 우와! 야, 이거 너무 좋다. 자, 이 친구들은 짜잔, 바로 홍단 딱정벌레 유충이라는 친구인데요, 우리나라에는 딱정벌레가 정말 많습니다. 수십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딱정벌레 친구 중에서 가장 이쁘고 가장 큰 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손에 한번 올려볼까. 얘도 좀 싸나워서 잘 물거든요. 잠깐만 얘는 느낌 이상해. 잠깐만요. 자, 한번 좀 가까이서 보자면 저 엉덩이 꼬리 보이시나요? 저 기관이 저렇게 뾰족한 이유가 우선은 자기 몸을 또 보호하기 위해서인데, 어느 정도 건드리면 저거를 약간 이빨 형식으로 해서 좀 찌르려는 그런 행동을 많이 하거든요.
방어 행동을 하기 위한 거고, 이 몸 전체적으로 굉장히 마디마디가 많고 유연한 몸을 가지고 있다는 게 딱 눈에 보이죠. 지금 이 친구는 삼령 이제 거의 종령이고요. 현재 지금 달팽이, 배가 달팽이를 좀 먹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자연에서도 민달팽이라든지 다양한 달팽이 종류도 먹지만 주 먹이는 사실 지렁이라고 볼 정도로 지렁이를 굉장히 잘 찾아먹는 그런 딱정벌레입니다. 이 친구들은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게 홍단 딱정벌레인데, 딱정벌레 종류는 색깔이 워낙 다양합니다. 송충의 색깔이 너무 이쁘고 해서 많은 매니아들이 있고 사랑하는 곤충 중 하나입니다. 얘네 실제로 머리에 보면은 턱이 상당히 많이 발달돼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제가 점점 확대를 한번 해보자면, 여기는 얼굴 진짜 못생겼네. 지금 거의 종령이라 그런지 애들이 활동성이 없고 좀 먹이 활동할 생각이 없는가 봅니다. 얘네도 실제로 야행성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저거 있죠? 저걸로 팍 찌르거든요? 와, 나... 보셨죠? 근데 아프진 않아요. 얘가 턱으로 물었어요. 아무튼 그렇고요. 아프지는 않습니다. 그냥 놀란 거예요. 우선은 제가 얻어온 거는 여기 보면 배가 달팽이 새끼들인데 이거를 먹이로 준다고 챙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살짝 으깨서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줘볼게요. 얘네가 후각이라든지 뭐 그런 거는 잘 모르겠는데 지나가다가 있으면 먹는 것 같습니다. 좀 이렇게 잘 찾아먹는 애들은 아니에요.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있다가 네, 바로 지나가 버리죠. 좀 멍청한 그런 매력이 있는 친구들입니다. 서로 동족폭식성은 거의 없고요. 실제로 유충이 발견되는 곳에서 좀 다량으로 발견이 되기도 합니다. 오, 야, 좋았어. 이렇게 챙겨주니까 먹네요. 이렇게 사냥하는 모습이 뭐 딱히 있진 않고 그냥 풋죽거리서 먹는데 얘는 좀 뭐 사냥하는 느낌이 없네요. 자, 그래도 자, 여기 보시면은 얘네들은 먹성이 굉장히 좋아서 먹이를 한번 사냥하잖아요? 그럼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제가 먹이를 한번 살짝 뺏어보려고 해볼게요. 보이시나요? 이 꼬리로 찌른다는 개념으로 공격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필사적으로 이렇게 저를 방어하려고 이렇게 찌르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먹이는 끝까지 놓치지 않죠. 아이고,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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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총 3마리를 내려왔고 이 친구들도 역시나 번데기 방을 짓고 하면은 제가 한번 나중에 성충이 되는 그런 과정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아 이게 뭐가 오 물었어. 이게 사냥한 건지 아니면은 공격한 건지. 와 쌀벌합니다. 이야 이렇게 손에 올려본 것도 처음인데 역시 먹이를 먹을 때는 가만히 있네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친구랑 그 다음에 비단기랍잡이 유충을 좀 약간 비교샷? 그럼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알게 모르게 자연 속에 많았던 이 육식 최강자들을 오늘 한번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좀 팁을 좀 드리자면 이 친구들을 사육할 때는 이제 미러미라든 귀뚜라미 달팽이 이런 것들을 많이 챙겨 주셔야 되는데 종영이 됐을 때는 비단기랍잡이는 방금과 같이 이렇게 긴 사육장에 이렇게 세팅하는 거는 굉장히 좋고 계속 사육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습도를 어느 정도 반건조하게 유지를 계속 해 주셔야 되는데 너무 습해서도 안 되고 너무 건조해서도 안 되기 때문에 분무지를 수시로 해주셔서 습도를 유지해주는 게 좋고요. 이 딱정벌리 유충들은 이렇게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되고 종영이 됐을 때에는 바닥재 높이를 대략적으로 한 7에서 한 8cm 정도 높게 깔아주시는 게 좋고 이렇게 코코피트만 깔아주는 게 아닌 황토랑 세팅을 해서 좀 다부져질 수 있는 좀 튼튼한 방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바닥재를 꾸려주시면 좋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이게 비단기랍잡이 바닥재입니다. 이렇게 넣어주기만 해도 잘 파고 들어가죠? 아마 천천히 다시 갱을 파면서 사냥하고 살아갈 보금자리를 만들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살아있는 귀뚜라미를 줬을 때는 사실 사냥을 못합니다. 땅에 떨어져 있는 뭐 벌레라든지 사체들을 주로 주워 먹고 제일 만만하고 영양가가 좋은 뭐 지렁이 이런 거 사냥하기 적합한 거죠. 그리고 반면에는 이렇게 달팽이를 기가 막히게 달근달근 씹어서 잘 먹습니다. 이것만 봐도 비주얼이 너무 무서운데?